네, 저희가 지금까지 28회 동안 사삼에 관련된 전시를 준비하면서 사삼 미술제라는 타이틀로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경우도 도내, 국내, 그 해외 작가들 이렇게 구성을 통해서 사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번 전시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떤 풍경인데, 이거는 어떤 역사의 풍경일 수도 있고, 작가가 바라보는 현재의 풍경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풍경들을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작품화 시켰고, 지금 뭐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도 저희가 70여 년 전이나 광주의 40여 년 전의 상황이 화면상으로 너무나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작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떤 평화와 인권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름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곳에 이제 학살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가서 나무를 모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러한 이제 저항의 역사를 이제 자연이 오롯이 이제 그거를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그 지켜본 자연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경들은 이제 감상의 요소로만 이제 봤는데, 그거를 약간 뭐 관객들이 시각화할 수 있도록 작품으로 만든. 여수는 여전히 이제 제대로 된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걸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크만 작가님은 이제 여순 사건의 유족이기도 하고요. 작가로서 대책 없이 많은 그런 희생을 당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철갑을 두릅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민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작가의 상상력을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사삼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당하신 3만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30개의 캠퍼스에 이제 3만 개의 약간 팟 형태로 해서 그들을 추모하는 작품을 그린 작품입니다.